안녕하세요. 저는 1학년 9반 최준하입니다. 저는 이제 기숙사생이고요. 이제 이번 브이로그에 통해서 명덕 외고 기숙사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은 7시 16분입니다. 그래서 이제 빨리 나가서 밥 아침을 먹으러 나가야 돼요. 이제 아침부터 이제 안내로 미안하다 안내로 와. 안돼. 형 근데 예쁜 누나들이 해야 돼. 아 여기가 실실입니다. 아 기분 좋다. 감사합니다. 아니 성일이 퇴사 안 당했어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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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여기는 명덕외고 면학실이고 이제 여기로 들어가면 모두의 면학 장소가 나옵니다. 다 같이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공부하게 되고요. 그럼 이제 좀 더 면학실을 보러 갈까요? 이제 앉아 있는 거 맞아?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졸릴 때 공부할 수 있도록 서서 공부할 수 있는 장소도 있습니다. 여기 스탠딩이라고 하죠. 스탠딩석. 이제 스탠딩석에서 공부하려면 따로 이제 신청하고 스탠딩석에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아까는 면학실 좌석을 보여드렸는데 면학실 좌석 말고 이제 따로 이렇게 그래서 복도에서도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복도 좌석도 있는데 복도 좌석 하려면 또 신청을 해야 돼요. 저는 아침 조회 시간입니다. 그래서 면학실에서 아침 조회를 줌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. 지금은 이제 학교 가서 줌 수업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면학실에서 본관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. 옆에 이렇게 친구도 있고요. 올라가 볼게요. 지금은 2시 37분이고 이렇게 다 완료가 떴다고 뜨죠. 이번 주 웅크를 이제 다 들었어요. 이제 2시 37분인데 3시 반에 학교 7교시가 끝나고 또 저녁 11시까지 밤 11시까지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남은 시간 동안 한 달 뒤 있을 중간고사 대비를 해야 됩니다. 지금 학교 갈 수 없지만 이렇게 면학실을 이용하면서 명덕외고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제가 어디를 가고 있냐면 학교 지하에 있는 매점을 가고 있어요. 이렇게 테이블이 있어서 테이블에 앉아서 뭐 라면 같은 걸 먹을 수도 있고 이제 여기는 원래는 코로나 전까지 이용할 수 있었던 체력 단련실 탁구장인데 지금 이용할 수 없습니다. 매점 내부는 이렇게 있습니다. 이제 매점에는 이렇게 다양한 PPL이 아닙니다. 지금은 오후 11시 50분이고요. 이제 자는 준비를, 점호가 끝나고 잘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.